자, 이번에는 정사형이야, 정사형. 정사형. 자, 정사형은 뭐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 인자? 그림자. 그림자, 이거 봐봐. 짜란. 짜란. 이게 뭐야? 이게 평면이야, 평면. 평면 알파고, 빛이 뭐라고? 빛 알지? 빛. 그죠? 빛이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야. 무슨 방향이라고? 빛이 평면과 수직 방향. 평면과 수직 방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었다 쳐봐. 알겠지? 그럼 쟤를 빛을 쏘면 빛이 어떻게 하지? 얘에서 그림자를 만들겠지? 맞아요? 어. 점은 크기가 있어 없어? 원래 없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야, 이제부터. 그림자만 있어, 알겠지? 이게 되지? 선은 요 폭이 있어 없어? 선은 폭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없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자를 못 만드는 새끼들이야. 알겠지? 그냥 있다고 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쏘면 요 새끼가 어떻게 돼? 이렇게. 아, 그림자를 쏜대. 빛을 쏘면 여기 떨어지지? 이해돼 안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야, 32점 조용히 안 해? 아니, 세상이 참 달라진 게, 이렇게 32점 이러면은 이 존나 기분이 나빠서, 그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학원을 끊든가 존나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복수해 줄게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32점 그러면은 기분 다 나빠 일단. 복수고 뭐고 없어. 어? 너만 가냐? 어? 아니 애들 이런다?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하는데 반이 좀 섞여 있어. 그러니까 막 기본반 심화반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 어, 근데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맞아. 초창기엔 어땠냐면, 넌 잘하니까 심화봐. 너는 좀 아직은 좀 힘드니까 기본 보자 테스트 그랬다. 그럼 심화 받는 애가 선생님 저기서 기본 보면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나와. 알겠어? 그리고 기본 보는 아이 너 좀 잘하니까 심화 한번 보지 않을래? 그러면은 저는 계속 기본만 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 욕심이 없어. 어디가 돼 보기에. 이게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막 기본을 하고 있으면 빨리 열심히 해서 자기 성적을 끌어올려서 나도 심화를 풀어야지라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요즘에 그런 게 없어. 그지 세훈아? 너 혹시 18점 맞았을 때 쪽팔리거나 이랬어? 안 그랬지? 어, 저런 데니까? 너도 어때? 너도 18점이었잖아. 네. 너도 그랬어? 뭐지, 자기 18점 맞으면 과거가 있으면 이렇게 막 보통 얼굴이 빨개지고 저런 이걸 왜 꺼내는 거야? 시댕 쪽팔리게 지금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우리 땐 그랬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왜 안 그래? 넌 33점에 대해서 쪽팔리냐? 어? 건대부고 3학년 문! 33점에 대해서 쪽팔리냐고. 쪽팔리지?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알겠지? 야, 너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더 하잖아? 맞지? 네.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한 달이면 몇 시간이야? 30시간이지? 그지? 그럼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4시간을 공부한다고 쳐봐. 그럼 30 나누기 4를 하면은 7일을 공부를 더 따라잡은 거야. 이해돼? 이런 생각 좀 하시라고. 그러면 2시간씩 공부하면 하루에 남들보다 2시간을 공부 더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며칠? 2주를 따라잡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생각 좀 하란 말이야.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지금은 어용부용 보낼 때가 아니야? 알겠지? 쉬는 시간에도 어? 쉬는 시간이야? 충분히 내가 설명할 때 쉬지 않아? 자면서?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하자. 어? 이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내려 찍어. 자, 찍어. 뭐 찍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림자가 생겼다 이거야. 자, 이런 것들을 이 밑에 생긴 거 갖다가 정사형된 도형이라 그래요. 뭐라고? 정사형된 도형.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 평면에 정사형된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봐봐. 알파 평면에 정사형된 도형 했는데, 요거 말 중요하다. 알파 평면에 정사형된 했을 때는 빛이 뭐야? 수직이라고? 빛이 알파 평면의 수직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빛이 알파 평면의 수직. 나 보세요.
이 손바닥 평면의 정사형 아래 그럼 빛이 손바닥 평면의 수직인 거라고. 이해되지? 저 벽면의 정사형 아래 빛이 저 벽면하고 수직인 거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정이고 두 번째 정사형 된 길이 뭐라고? 정사형 된 길이, 정사형 된 길이 및 면적에 대해서 좀 하자. 정사형 된 길이 및 면적. 자, 좀 교과서 다르게 좀 할게. 얘는 아니 뭐 지금도 많이 다르게 많이 했어. 자, 짜란짜란 요렇게 있어요. 알겠지? 자, 선생님 봐봐. 자, 이 새끼를 바닥 평면에 정사형 시킬 거야. 요게 센터야. 이게 무슨 타라고? 이게 센터야. 이건 이면각이에요. 무슨 각? 이면각. 자, 쟤를 바닥에 정사형 시킨다고 알겠지? 그럼 바닥에 정사형 시키니까 첫 번째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빛이 바닥과 수직.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빛이 바닥과 수직. 그러니 이 점을 바닥에 내려 찍어야지. 맞아 안 맞아? 정사형된 길이를 보고 싶은 거야. 그림자 길이를 보고 싶은 거야. 이 길이를 L이라 가정할게. 알겠지? 그럼 쟤를 바닥에 내려 찍고 싶은 거라고. 그지? 그럼 공간상의 점을 면에 찍는 거지? 공간상의 점을 면에 찍는 거지? 3선 몇 번? 2번. 알겠어? 그럼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필요하지. 수직 수직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 떨어뜨리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이게 바닥 평면과 수직인 선 맞아요 이제? 되죠? 요렇게 이어놓으면 여기 L'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저 길이를 L' 이게 정사형이야 정상형이, 이게? 이해 되지? 나 보세요. 이거 몇 도야 이거? 90도지? 자, 이 각을 알파라 하자. 뭐라 하자고? 이 각을 알파. 저게 뭐야? 직면각이지? 이면각은 센터야? 정말 직면각이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해돼 안 돼? 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맞지? 그럼 L'은 뭐라 쓸 수 있어? L'은? L'은? L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인정해? 맞아? L 곱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면 얘 나오는 거 맞냐? 맞지? 어? 그래서 그림자 정사형 된 길이는 원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직면각이야. 알겠어? 정사형 된 길이는 원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직면각. 알겠느냐? 이해되지요? 자, 그 다음에 정사형 된 면적도 한번 해볼게. 무슨 적을 하자고? 면적. 자,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도형이 있어. 자, 이런 도형이야. 여기 저 삼각형 보여요? 삼각형 보여? 여기 세타 요 무슨 각? 이면각. 쟤를 바닥 평면에 정사형 시키고 싶대. 뭐 시키고 싶다고? 바닥 평면에 정사형 시키고 싶어. 그럼 첫 번째 간파해야 되는 게 뭐라고? 바닥 평면에 빛이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얘를 바닥에 내려 찍어야지. 그럼 무슨 또 3선 정리 1번 쓰면 돼? 돼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수선 때리면 되지. 이렇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그래서 수선의 발 때리면 되겠어. 이렇게 되니? 돼 안 돼? 됐지? 어. 지금 요선 자체가 내가 여기 수직으로 보고 한 거야. 따라서 평행하게 됐죠? 그럼 저렇게 찍고 나면 정사형된 도형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지?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게 정사형된 도형이라고.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새끼 면적이 S야. 이 새끼 면적이 뭐라고? 이 새끼 면적이 S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새끼 면적이 S'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나 잘 봐 지금부터. 자, 무슨 색? 빨강색 한다. 빨강색. 자, 요 삼각형 보여? 맞지?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내면 이 면적 맞아 안 맞아? 저 면적 맞지? 이해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파랑색 무슨 색?
파랑색. 자, 요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 보여 안 보여? 요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내면 이 면적 아니야? S 프라임? 이해되지? 그러면 어쨌든 저기 네 개의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네? 맞아 안 맞아?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여기까지 인정하지? 봐봐, 요걸 H라고나 뭐라 뭐라고? 요걸 H라 보면 요 새끼는 뭐가 돼? 이게 정사용된 길이지.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H, 이건 H 코사인 세타지. 이거 이면각이잖아. 이거 여전히 이면각 아니야 이거? 맞아요? 그지? 그 높이가 몇 배 됐어? 코사인 세타 배 되지? 이게 H, 야, 써줘. 이게 H, 이게 높이가 H야. 그러면 요 새끼 높이는 뭐가 된다고? H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저거 이면각이니까 그대로.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봐봐. 이건 H 프라임. 이거 뭐라고? 이거 H 프라임. 그지? 그러면 요 길이는 또 뭐가 돼? 요 길이 쟤도 H 프라임 코사인 세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높이들이 다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지. 밑변은 다 똑같네? 맞죠? 그럼 넓이가 몇 배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알겠어? 그죠? 그래서 뭐는? 또 이거야. 정사용된 면적은? 정사용된 면적은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정사용된 면적은 S 프라임 S 코사인 이면각이라고. 저긴 직면각, 여긴 이면각. 알겠어? 길이는 직면각, 여긴 이면각. 알겠냐? 네. 됐죠? 야, 근데 딱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하자. 이 새끼가 뭐야? 이게 그림자지. 근데 지금 다루는 그림자들은 다 빛의 수직이지. 네. 그림자가 다 빛의 수직이야, 맞아? 네. 그림자가 다 빛의 수직이야, 알겠지? 어?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정사형은 그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지? 정사형은 뭐로 인정한다? 빛의 수직인 면적을 지금부터 정사형이라 인정할 거야. 이해돼? 뭐라고? 빛의 수직인 면적.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요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입체야 이거. 알겠지? 이건 바닥면. 이건 뭐야? 이거 뭐 할래? 정사각형? 알겠지? 누가 있다고 정사각형? 네. 알겠지? 자,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 빛이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갔다고. 예. 그러면 뭐가 그림자야? 이게 그림자지? 네. 내가 그런데 그러면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면적 관계가 이제 규명을 해야 돼. 돼야 안 돼요? 그지? 그러면 S 프라임이 누구냐고, 이 둘 중에. 이거라고. 빛의 수직인 새끼가 S 프라임이라고. 그림자가 아니라고 더 이상. 이쪽이. 이해돼 안 돼? 빛의 수직인 새끼가 항상 S 프라임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마. 알겠지? 빛의 수직인 새끼가 S 프라임이면 이 면적 곱하기 코사인 이거 해야 이렇게 나오잖아.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어? 다시 길이만 봐도, 길이만 봐도 그냥 정상적인 길이라만 생각해도 이게 그림자지.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얘 곱하기 코사인 곱해야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요쪽이 항상 빛의 수직인 새끼라고. 단면적. 이쪽이 그림자가 아니야. 알겠냐? 이해돼? 자, 이제 문제 풀자.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604번. 자, 이렇게 있어.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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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새끼를 밑면 EFGH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래. 선생님 보세요. 자, 요 새끼가 바닥면과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래. 맞아 안 맞아? 그지? 선생님 지금 뭐 배웠어? 정사형 배웠지? 맞아 안 맞아? 그지?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아, 얘가 바닥면적과 이루는 가게가 내려 찍어. 이어. 그럼 보이지 사실? 보이잖아, 이거에 대한 정보. 돼, 안 돼? 그지? 근데 정사형 배웠으니까 고거에 맞춰서 한번 풀어줘 볼게. 알겠죠? 요 길이 얼마야? 루트 3이지? 맞아? 1이라 치면 요 길이 얼마야? 루트 2지? 네. 바닥에 정사형 시키면 요거 맞아?
이 새끼를 바닥에 정상시키면 이 새끼 맞냐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 바닥에 수직인 면적이지? 아 수직인 길이지? 수직인 길이죠?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직면각해도 되는데 이 직선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지금.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 직선을 바닥 평면에 정사용 시켰을 때 이해돼? 길이를 갖고도 구할 수 있다고.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607번 몇 번? 607번 자 보세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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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여기가 n이죠. 여기 중점 n 잡았고 여기 중점 m을 잡았어. n하고 m을 잡아서 이렇게 이었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이었지? mn의 bcd 위로의 정사형 구하래. 이 새끼를 바닥에 정사형 시키래지? 맞아? 그럼 얘를 바닥에 내려 찍어야지. 얘를 바닥에 내려 찍어야지. 맞아 안 맞아? 얘를 바닥에 내려 찍는데 선생님 봐봐. 우리 아까 이 점에서 바닥에 내려 찍으면 어디 떨어지는지 봤어 안 봤어? 어디 떨어졌어? 여기 무게중심에 떨어졌던 거 아니야? 돼 안 돼? 됐지? 그러면 요 선이 요 선으로 되는 거 아니야? 바닥에 내려 찍으면 돼 안 돼? 네. 이 선이 요 선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럼 얘는 내려 찍으면 여기 가운데 떨어져? 이해 돼 안 돼? 그럼 이게 2대 1이잖아. 그럼 세 개의 길이가 다 같은 거 아니야? 돼 안 돼요? 됐어? 그럼 요 삼각형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어? 자, 요 정도는 하나 외우자. 정사면체 높이 공식이 뭐야? 정사면체 높이 공식 3분의 루트 6a야. 알겠지? 3분의 루트 6a 외워. 어?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 뭐야? 2분의 루트 3a. 그거 알지? 정삼각형 높이 공식 모르는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봐. 2분의 루트 3a. 알겠지? 그럼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오지? 이 길이 반 때리면 이 새끼 맞아? 반 때리면 이 새끼 맞지? 그 다음에 이 새끼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높이 아니까 길이 구할 수 있지. 3분의 2 하면 그럼 얘 알고 얘 아니까 피라고라스 쓰면 이 새끼 이거 새끼 구하는 거야. 이 새끼 뭐 구하는 거라고? 이 새끼 구하는 거라고 지금. 알겠냐? 됐슈? 됐슈? 자 넘겨. 자 608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게 뭐야? 정삼각 뿌리야? 자 이렇게 있는데 그지? 딩딩딩딩딩딩딩딩딩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요 각이 요 각이 30도래. 어떤 그림인지 알겠냐 저거? 어? 저 각이 30도래요. 그랬을 때 DEF의 넓이를 구하래. DEF 한 변의 길이가 2야. 여기 봅니다. 자, 요 새끼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맞아요? 아니구나. 이게 정삼각 기둥. 누가 한 변의 길이가 2야? 요 새끼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지? 맞아 안 맞아?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놨어. 중점 잡아 이어놓으면 수직 맞아 안 맞아? 수직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이어놓으면 중점 잡아 얘도 수직 맞아 안 맞아? 저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지? 같은 길이 내려갔잖아 삼각기둥에서.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저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무슨 각이야? 이면각이지? 이게 교선이잖아. 그게 이면각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요 위에 면적 구하래. 위에 면적 할만해? 요 새끼를 윗면에 정사형 시키면 저 새끼지? 네. 이 새끼를 저 윗면에 정사형 시키면 저 새끼잖아. 딱 내려 찍은 게 여기잖아. 이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럼 누가 S 프라임이라고? 요게 S 프라임이라고. 요 색깔이 이해 돼 안 돼? 요 색깔이 뭐고? S인 거고. 됐어요? 그래서 S는 S 프라임은 누구? S 곱하기 코사인 30이라면 되겠어? 네. 돼요 안 돼요? 여기 이면각 쓰는 거라고 했잖아 두 면에. 네. 알겠죠?
자, 614번. 몇 번? 614번. 614번. 힘들어? 다들 너 근데 다들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희망을 가져.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래. 2인 정육면체 그랬을 때 DEG 이 새끼 이 새끼 이거죠. 맞죠? 저 DEG에 EGH, EGH가 어디야? 바닥 평면이지? 정사용 넓이를 구하래? 맞아? 얘 바닥 평면으로 정사용 넓이를 구하래? 나 찾아봐. 찾아봐. 그럼 정사용을 구하려면 일단 내려 찍어봐야지. 네. 그럼 면적이 내려 찍는 것이 너무 이쁘게 보일 수가 있지? 내려 찍는 거잖아. 안 보이면 어떡해? 삼선 정리야 또? 알겠지? 어? 이쁘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면적을 구할 때 말이야. 면적을 구할 때? 면적을 구할 때, 이 정사용된 면적을 구할 때 첫 번째는 뭐야? 정사용된 면적이 정확히 보여. 알겠어?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 그냥 알겠지? 이게 그거지? 근데 쉽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면각 찾아야 돼? 뭐 찾아야 된다고? 이면각 찾아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요 삼각형을 바닥면에 정사용 시키면 그냥 이 새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거는 그냥 면적 그냥 보이지? 돼, 안 돼요. 알겠지? 저렇게 보이는 새끼는 그냥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615번.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그리지? 존나 어려운데? 정사형 어떻게 그려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그러게, 큰일 났네. 자, 이게 몇 도래? 1번 독도, 2번 30도. 미쳤구나. 자, 요렇게 잘 그렸지? 네. 와. 이게 얼마야? 자, 이거 10이죠. 이게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야? 네. 맞죠? 그 알파 평면에 정사용 시키래. 무슨 평면에 정사용 시키라고? 알파 평면에 정사용 시키래. 무슨 평면? 알파 평면에 정사용 시키래. 어렵다. 잘 봐. 지금부터 이해를 돕고자 일단 입체로 한번 해줄 테니까 뭔 체로 해준다고? 입체. 보여? 아니 저리 가 시장. 보이지? 어? 입체로 보여요? 네. 자, 위에서 떨어뜨렸어. 지금 요 선이 바닥 평면하고 수직인 거야. 알겠지? 그림 자체가 바닥 평면하고 수직. 자, 그러면 일단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겠어? 해봐. 요렇게 요렇게. 누구야 이게? 바닥 평면과 평행한 선이지?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 그럼 뭐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뚝? 야, 도움 줘. 나와봐. 자, 됐어, 됐어. 보이지? 네. 보여? 보이죠? 이렇게 돼있다 쳐. 그지?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떨어지지, 빛이. 아이씨. 야, 볼펜 두 개 줘봐. 보여? 이렇게 떨어지겠지. 제일 넓은 데가 맞지? 그럼 접점 두 개 이어놓으면 뭐야? 접점 두 개 놓으면 이어놓으면 중심 지나 안 지나? 중심 지나지. 그러면 다 똑같잖아. 일정하게 다 똑같지. 다 똑같지. 뭐야? 이 선 평행해 안 평행해? 평행해. 평행하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 이게 수직인 선, 요렇게 요렇게 수직인 선, 맞아? 이렇게 쭉 내려가봐.
쭉 내려가 봐. 바닥면까지 쭉 올라와 봐. 윗면까지. 무슨 사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진짜 미치겠다. 자, 그래서 뭔 말이냐면, 뭔 말이야? 얼룩말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요 새끼 보여? 요 새끼가 직사각형이다 이거지? 돼요 안 돼요? 되지? 그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네. 저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렇게. 뭐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가로 길이가 안 변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됐어? 세로구나 세로. 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 그게 얘랑 평행한 거였대매. 평행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길이 얼마야? 4지4. 네. 반지름이었으니까. 네. 돼요? 그럼 요 길이는? 오르츠 3. 뭐 굳이 굳이 오르츠 3인가? 나도 이거 곱하기 30도 하면 되지. 네. 됐어?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요 새끼는 정사형 되면 요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4지. 이 면적이 10 곱하기 4지. 그죠? 그럼 10 곱하기 4에다가 10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몇 도 하면 돼? 30도 이러면 되겠어? 얘 되지? 그러니까 쟤는 20도 투 3이야?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되지? 됐어요? 자, 근데 정사형이 아직 안 끝났지? 자, 여기서 수직인 이 새끼 내려 찍어 여기다가. 그럼 내려 찍으면 요런 그림 나와 안 나와? 요런 그림 나오지? 네. 돼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 찍으면 이런 그림 나와 안 나와? 네. 이런 그림 나오지? 그지? 네. 그러니까 요 새끼 보여? 요 새끼? 어떤 새끼? 요 새끼. 요 위에는 요 새끼 보여 안 보여?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림자를 더 만들지? 요 아랫부분에 있는 건 이 안에 묻혀 안 묻혀? 이 안에 묻혀버리지? 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새끼 보여? 요 새끼? 네. 요 새끼도 요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네. 묻혀 안 묻혀? 안 묻히지? 그러면 이 두 새끼를 정사형시켜야지. 그럼 저 두 새끼는? 결국 이 새끼는 그냥 원면적 아니야?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둘이 짬뽕 해놓으면. 네.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코사인 무슨가? 얘가 바닥면과 이루는 각만구 하면 되겠어 이제? 네. 이해돼 안 돼? 그 면적을 못 구할 때는 이면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네. 그지? 그러면 코사인 얼마 하면 돼? 코사인 30? 몇 도야? 60도지? 크게 보여줄게. 연장해봐. 이 각이지? 이해돼 안 돼? 이거 곱하기 코사인 60에야 이 길이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이쪽 거는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는 코사인 30을 곱해야 되지만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쪽에. 맞아 안 맞아? 예. 이해돼? 이게 지금 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면이. 저 새끼의 이 면은 이 손바닥 면이지? 근데 이 면은 이 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면각이야.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코사인? 코사인? 60. 알겠냐 모르겠냐? 그럼 두 개 더 해주면 돼? 알겠지? 네. 어. 자, 그 다음에 616번 몇 시야? 54분? 오, 빨리 하자. 자, 짜란 짜란 짜란.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새끼지? 요 새끼하고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자, 봐봐. 교선 보여 안 보여? 요 면하고 바닥 평면하고 교선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안 보일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하나 뭐였어? 정사형이라는 거 있어. 교선을 만들어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정사형이라고 내가 알고만 있으라 그랬지? 맞아? 자, 봐봐. 교선 안 보이지? 교선 만들 수 있지? 바닥면 들어 올리면 위에 가 있네? 교선 네. 보여 안 보여 이제? 네. 교선 보이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면각은 결국 뭐야? 여기 교선이니까 이 교선 양쪽 직각 만들면 되는데 교선이 있다 하더라도 정사형으로 이면각을 구할 수도 있어. 정사형. 왜냐면 이 새끼 보여 얘들아? 네. 이 새끼를 윗면에다가 정사형 시킨 게 이 새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 각각의 면적 구하기 편하지? 그러면 이거 곱하기 코사인 한 게 요 새끼인 거지?
얘를 이면에 정생을 시켰다는 얘기는 빛의 수직인 게 이 새끼인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한 게 이 새끼.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어? 되지? 그러니까 얘를 바닥평면에 정사용시켜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다가 정사용시킨 새끼가 이 새끼였던 거지 사실은. 맞아 안 맞아? 내가 찍는 곳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 면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면적 니네 구할 수 있다고. 되지? 저 무슨 저거 정삼각형이잖아. 이해돼요? 네. 자, 622번 마지막 문제야. 자, 자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여기 뭐가 있니? 공이 이렇게 있네. 공이 공중에 떠 있어. 빛이 어떻게 들어와? 몇 도로? 30도. 이게 30도로 들어가고 있지? 뭐 구하라는 거야? 그림자 구하래지? 이 면적 구하라는 거지? 네. 돼요 안 돼요? 저 공의 반지름을 말해.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5m야? 공이? 조형물이. 어, 조형물이구나. 자, 이 5m야. 선생님 보세요. 그림을 그려놨더니 원하고 접선들 보이냐? 그러면 저거 이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있는 게 사람이야? 알겠죠? 어? 그러면 이면적 구하래잖아. 그러면 얘가 그림자지. 네. 누가 S 프라임이야? 요 새끼가 S 프라임이라고. 이 새끼가 S고 빛의 수직인 게 이 새끼잖아. 얘 돼요 안 돼요? 네. 빛의 수직인 단면이 여기 있는 원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네. 맞지? 그래서 S 프라임 얘는 S 곱하기 이면각 얼마? 이면이잖아. 이면 연장해. 이쪽이지? 코사인 60도 인정해야 하네요. 알겠어? 조식 이용하면 S 구할 수 있지. 알겠냐? 네. 여기까지 합시다.